여러분, 유엔이요, 매년 세계 행복의 달을 맞아서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2024년에도 지난 3월 며칠경에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느끼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1, 2, 3위는요, 저 북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차지를 했고요. 이 밖에도 10위권에는 유럽의 국가들,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10위권의 높은 행복 지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미국은 23위에 랭크됐고요. 아시아 국가로는 제일 높은 국가가 싱가포르였다라고 합니다. 30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조사에 참여한 143개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52위로 조사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총 3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4위에 해당하는 위치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무척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K-POP, K-컬처 열풍, K-푸드 열풍까지. 그래서 라면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요. 한글을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쯤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늘어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계실까요?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진단과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은요, 그 진단과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을 살아갑니다. 대학,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그 입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길거리를 다녀보면은요, 저 강남 8학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가방을 메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참 안쓰럽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가정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양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시험기간을 지냈어요. 시험기간을 지내는 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침에도 일찍 깨워달라고 해서 공부하고, 막 엄마한테 4시에 깨워달라, 4시 반에 깨워달라 해서 엄마는 잠 못 자고 벌을 서고, 고생을 해서 시험을 하여튼간 열심히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험을 끝나고 쉴 틈도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학원을 좀 라이드 태워다 주려고 데리고 가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재미가 없어. 왜 나는 맨날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재밌는 일이 없어. 안쓰럽기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런 거야. 제가 뜻하지 않게 외국 생활을 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한 7년 반, 미국에서 5년 열을 거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청소년들이요, 훨씬 더 여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살아가는데요,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서구 문화권은요, 성년이 되자마자, 18세가 지나자마자 완전한 독립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용돈도 스스로 벌어서 쓰라고 할 만큼 집안이 아무리 부유해도 아르바이트 안 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학업도 고되어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이 인생 총량을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청소년기나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나 그 무게감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부모와 자녀 자연과 좀 여유로운 좀 삶을 지내면서 성장해 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자, 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두 번째 요인으로 꼽는 것이요, 타인과의 비교의식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새는 SNS가 발달해서요, 인별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남들이 뭘 즐기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쟤는 저기 가서 해외여행 가서 저렇게 좋은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렇게 즐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러면서 스스로의 행복감을 점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쾌락과 기쁨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요, 쾌락하고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찰나의 기쁨, 이게 기쁨,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성적인 그런 만족, 약물에 의한 만족, 이런 것들을 쾌락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별그램 뭐 저는 안 합니다만은 이 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꾸며진 행복이잖아요. 가짜 행복이에요. 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 남들과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껏 자신을 꾸며낸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보는 사람은 아니, 쟤는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존감만 낮추는 그런 폐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그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도 지적을 했듯이요, 이 쾌락이 가진 결정적인 폐해는요,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진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줄 걸로 믿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요인으로 꼽는 것은 체면 문화에 뿌리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 의식과 맞닿아 있는 문제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 한국민들 정서 기저에 이 체면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남들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이야기 중에 소위 쪽팔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쪽팔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 안면, 체면이 상한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중요시 되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뭐 가을도 아닌데 자꾸 체중도 불구해서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녁을 먹고 나면은 옷을 갈아입고 집 가까운 호수공원에 나가서 좀 걷고 뛰고 그렇게 좀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 페이스대로 할 때는 괜찮습니다. 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걸어가고 그럴 때는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좋은데 제가 지는 걸 못 참거든요. 걸어가다 누가 저보다 빨리 걸어가면 그거 안 됩니다. 막 걸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제 걷다가 이제 뛸 타이밍이 되면은 제 체력에 맞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뛰면은 이게 뭐 몸에도 무리가 안 가고 좋을 텐데 또 옆에 어떤 친구가 휙 하고 저를 지나가요. 그러면 눈이 뒤집혀집니다. 막 전력 질주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잘 뛰어질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뛰고 오면은 아내한테 꼭 그럽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 근육통 때문에 또 며칠 운동 못 나가고 그게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는 게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병폐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 진짜 내 안의 행복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춰지는 행복을 그 허상을 잘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33장이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그러니까 고별 설교, 유언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신당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어때요?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발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로 태어나서요.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내 자식도 노예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무려 10세대 동안 겪어왔던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디죠? 아직도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힘든 이 광야를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생활한 지 40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권면처럼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죠. 어렵죠. 모세는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점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은 이겁니다. 왜 너는 네가 마주한 조건, 환경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네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냐? 네 행복의 조건은
네가 마주하는 환경, 이 광야가 네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네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가 줄일 때, 너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러기를 베풀어주셨고, 너희가 목마를 때 반석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 질병을 고치시고 너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마주하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유튜브의 채널 제목이 시골 의사 TV예요. 흥미로워서 봤더니 한 신앙인 크리스천 의사분,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시골 의사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방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닥터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저녁에 아마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본인도 월요일을 보냈는데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투정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됐는데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할머니들이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빨리 안 죽노. 아파 죽겠네. 와, 나는 빨리 안 데려가노. 아이, 자꾸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막 역정이 나서 할머니들한테 이런데요. 병원 왔으면 살리돌락해야지. 맨날 지기달락하고 죽고 싶다카고 어쩌란 말이고. 사투리 연습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래서 합니다. 다들 비슷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때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두 직업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데 ROTC 장교로 군 생활을 하셨고 또 한 조선소에서 직업인으로 그렇게 근무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죽기보다 싫었던 게 있는데 바로 회식 문화. 아니,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나는 좀 냅두면 되지.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고기 먹게 냅두면 되는데 그렇게 술 마시라고, 네가 술 안 마시니까 분위기가 안 산다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노래방 가자고, 네가 같이 안 어울리니까 분위기가 안 산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그랬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진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도저히 그게 타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직장에 가서 그 문화를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서 차라리 그럼 목사가 돼볼까? 그럼 목사 되면은 이분이 그때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교회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교회에 그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 보면 그냥 손만 맞잡아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일이 죽기보다 싫은 일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목사가 돼볼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지옥 같고 똥밭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냥 나는 여기 남아 견뎌내는 게 맞겠다. 이 똥밭에서 그냥 함께 굴러다니면서 나도 오염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똥이 덜 묻으려면 내가 같이 굴러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 죄악된 세상을 같이 오염되면서 더럽히기 싫은데 더러워지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있어줘야지 이 죄악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더 정화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 또 월요일 시작하실 테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있으시죠? 주말 저녁에 되면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느껴봤던 병인데 주일날 저녁에 되면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막 초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녹지지 마세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똥밥 같은 하기 싫은 그 자리에 가셔야만 해도 그 자리에 왜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 환경이 조건이 내 스스로의 행복을 판단을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내 행복은 내가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행복하고 마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판단하는 일이지 세상아 네가 나를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세요. 여러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기쁨과 행복한 한날 한날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모세가요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의 조건을 행복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에 상반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영어 성경인 NKJV입니다. Happy are you, O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아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너 그거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근거가 너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고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 조건 뭐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 다 어디 가고 왜 우리를 불행한 사람이냐고 조건과 상황만을 보면서 왜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고 있느냐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공부를 거의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목사 안수도 한국과 뭐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하실 때 파이브 하는 것처럼 면접관을 놓고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다 계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 통과,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면접관 한 제 기억에는 한 7분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한 면접관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막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전만 해도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성경 아무데나 펼쳐서 설교하라고 해도 저 한 두어 시간에 너끈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목사가 되려 하는 찰나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은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창피하게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평생의 신조가 상남자입니다. 남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거, 우는 거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 아내도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설교를 하라고 해서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는데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돼서 상기되면서 막 가슴속이 막 격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3분, 5분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냥 줄줄줄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쌍했는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통과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며 목사가 된 지도 십몇 년 됐는데요.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제 자신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져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살아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고 계실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는 구절이 기록됩니다. The shield of your helm and the sword of your majesty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압과 암못 그리고 아모리 족속 등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요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 일곱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요 이미 무장된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 온 호전적인 그런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염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에 갔습니다. 너무 기골도 장대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무기도 많고 우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온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위험을 방지하기 최고의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전열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단번에 쳐서 없애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위엄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실래요? 에린 필드라는 어떤 여성입니다. 결혼 전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해 보이는 커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 사진도요. 휴가지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미소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 에린 필드라는 이름의 여성은요 2017년에 어떤 사고 때문에 5번, 6번 척추가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귀고 있었던 잭이라는 이름의 남자친구가요, 여자친구 에린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 간호를 해줬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사고에서 회복돼서 의식을 차리고 의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거라고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남자친구에게 권면했답니다. 내 곁에 있을 필요 없다고, 더 좋은 사람 찾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요, 이 여자 에린 여자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눈물 어린 간호, 재활의 과정을 함께 겪었고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이 둘이 아마 캠퍼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서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복학을 하고 이제 휠체어로 탈 정도가 돼서 복학을 해서 같이 졸업을 했고요. 어느 날 잭이 한 장소에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속 모습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반신 마비에 이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린 필드라는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잭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내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으세요? 또 눈에 안 보인다라고 우리는 늘 원망 불평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신데 네가 왜 안 행복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데 네가 왜 불행한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모세가 지적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29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대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을 네가 밟을 것이고 그들의 높은 자리에 네가 설 거라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낙 자손 같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조상 같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합니다.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그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승리할 거다. 네가 이길 거야. 네가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이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결국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먼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세요? 지금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지금 직장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잘 안 풀려서 힘드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과정 중에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대한 묵상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떤 맥락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기적을 일으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에는요 뚱딴지 같은 사건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마라 사건. 이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 불평합니다. 목 말라 죽겠다고, 물 대놓으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이렇게 목 말라 죽이려고 한 거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나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송합니다. 자, 15장 27절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찬송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홍해를 건너와서 찬송하고 반석의 샘 엘림의 축복이 있어서 찬송하고 이 가운데 마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겠느냐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이 같다고. 엘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실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우리에게 좀 성숙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엘림의 축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힘드셔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우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 복된 자리, 아름다운 결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더 블럭에 나태주라고 이름하는 시인 한 분이, 기독교인이십니다. 이분이 출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회자가 선생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내가 쓴 행복이라는 시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내가 쓴 행복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의 이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